2부에서는 어떤 간증 4296의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어떤 간증의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1부에서 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종류가 기도 종류가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종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고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방금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시간에 첫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드린 기도는 거룩한 기도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거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거룩한 거룩한 영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이불 속에서 큐티 시간을 가진 게 좋아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나님과 나의 영적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따뜻한 저기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가 싫고 그러면은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고 영적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도 돼요. 큐티 시간을. 그리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철야 기도는 12시부터 1시, 2시, 뭐 3시까지 이런 철야 기도는 철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적 능력이 강력해져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 시간은 귀신이 극성을 하고 마귀 사탄이 극성하는 시간이에요. 밤이라서. 12시 밤이 11시, 12시 이 시간부터 마귀 사탄이 극성하는 시간이에요. 밤에. 첫 새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고 그 새벽 4시쯤부터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00% 맞아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정확해요. 근데 이제 철야의 시간에서 뭐 응답 받았으면 자꾸 이제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또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인지 마귀 사탄인지 자기 구별이 안 됐는지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맞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철야에는 많이 마귀 사탄이 극성을 부리는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마귀 사탄이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겨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생기고 조상 저주 귀신 강력한 좀 영적으로 굉장히 고달프지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철야를 많이 한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에 밤에 늦은 밤에 새벽 1시, 11시부터 새벽 2시, 3시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영적 싸움에 강해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원수 마귀가 35년 동안을 우리 뭐 경제를 망하게 만들고 부동산을 뭐 헐값에 넘어가도록 만들고 우리 가족의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자식들아 앞을 길을 막고 내 모든 활동을 망치고 함정을 파고 도청을 한 다음에 그걸 미리 알았는데 도청을 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독금을 묻히고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벌써 우리 온 가족이 다 참 마귀 사탄의 밥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앞길을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참 주의 길을 가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 않고 건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은 음란마귀에다가 뭐 더러운 돈으로 욕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바로 주의 종이 넘어지면은 음란이나 뭐 돈에 넘어지면 바로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참 누를 끼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참 그 드리는 기도 시간도 장소도 있고 종류도 있고 이제 장소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산기도도 많이 가고 뭐 이런 바닷기도 높은 계곡 밑에 뭐 평창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밑에 냇가에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했는데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산기도가 참 좋아요. 기도굴에서 드리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제 축도라든지 이런 기도하는 것은 산기도보다는 강대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효험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강대상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권능을 능력을 주세요. 축도 권세와 또 축도와 저주구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저주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능력 있는 그 종들은 거의 80-90%는 다 축도의 능력이 내려가요. 이 성도들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축도만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강대상의 능력이 아무리 종이 잘난 종이든 못난 종이든 다 하나님이 저 사용해서 쓰셔서 강대상에 세우셨으면은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축도와 저주의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교회에 주의 종에한테 하나님 보듯이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도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강대상에 서서 축도할 때 그 축도 권세가 그 성도들의 머리에 내려가죠. 물론 뭐 지금 그 어떤 저기 선지자가 아이들이 대머리 하고 놀리니까 그 선지자가 자식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한테 저주를 내린 것도 우리 성경에서 보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늘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은 시원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면 또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참 거기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면은 또 축복받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장소가 뭐 산기도 뭐 기도굴 뭐 이런 것 좋지만 또 주의 종이 돼서는 이 강대상에서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축도라든지 그 강도권이란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에 구약에서는 그거 성막에는 절대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우가 명하지 않는 불을 떼가지고 죽어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성막에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이렇게 회복이 돼서 그래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과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었고 생명이요. 또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그런 것 때문에 이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도 이게 죽지 않죠. 옛날에는 성막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 축도가 주의 종에게는 굉장히 큰 권능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런데 저의 이제 간증으로는 한 2, 3년 전이죠. 그 코로나가 온 세계를 나를 치고 시체,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뭐 코로나가 시체가 쌓여서 다 치우질 못한 게 막 보도가 되고 그럴 때 나는 그 한 저기 3일 금식하다가 금식하고 보식할 때 좀 이제 좀 숫자가 줄어들어서 쭉쭉쭉 떨어지다가 또 이제 늘어나면 또 금식 들어가고 또 보식하다가 이제 밥 좀 먹을만 하면 또 이제 코로나면 또 그냥 금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십몇 키로가 빠졌어요 그때 체중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3일 금식하고 보식 3일하고 또 금식 또 떨어지면 또 금식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런데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막 이런 데서 엄청 그냥 시체들이 쌓였죠. 뭐 이제 보도 보면 엄청난. 근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3일 금식하고 3일 뭐 보호자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탈리아에서도 막어그 신문 보도 바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3일 금식하고 3일 보호식하고 그런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이 기도 들어가면서 길기도 안 했어요, 별로. 그런데 그냥 바로 툭툭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구나.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다 기도하면 그 차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크게 인류를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내 자신과 내 자식과 내 지역과 내 나라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북한군도 기도하고 중국도 기도하고 일본도 기도해주고 미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이탈리아도 그냥 시체가 쌓여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관이 부족해서 뭐 시체를 쌓아놓고 이런 지경이 이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의 종류나 하나님 영광 돌린 기도 있고 자기 자신만 위한 기도가 있고. 또한 시간과 장소, 새벽에 드린 기도가 있고 철야에 드린 기도가 있고 또 장소가 성전 기도가 있고 또 산기도 있고 기도굴에서 드리는 기도원 기도가 있고 또 바닷가나 내 폐암 걸렸을 때는 우리 자식들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가십시오 그렇게 여기 병원에서 그런 걸 저기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막 내려와서는 삼성의료원으로 가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을 기도해서 뭐 길어야 한달 만에 낳았는데 다들 일주일이면 다 낳았는데 내가 한번 남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서 낳았는데 내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남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거다.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한 달을 해보고 나서 차도가 없으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고는 이제 바로 아빠 바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바다에 가서 거기서 저기 조개도 먹고 해조류도 씹어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냥 기도하고 3일 만에 막쉰 목소리도 좋아지고 기침도 덜해지고 차도가 있으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목소리가 그전에 쉰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지금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졌다고 그런 거예요. 바다도 나는 처음 해봤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바닷 기도도 참 효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할 때는 산기도보다는 강대상의 축복이 가장 강력했던 그걸 역적으로 느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 걸 제가 경험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큰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 숨쉬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존귀 찬양받았어. 주님 너무 감사해요. 찬양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드리는 이렇게 기도 드리는 이런 모든 저기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을 봤어요. 물론
응답받고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받으소서 하면 자기 모든 하늘의 그 영역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도 넓어지고 내 자신의 영역도 넓어져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적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모든 기적은 기도 모든 기적의 종류들은 전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것은 없다. 기도 외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사탄과 대적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서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 받는 이 모든 영적 하나님과 영적 소통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 소통이 잘 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또 마귀 사탄을 죽이는 권세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질병을 치유한 능력도 하나님과 나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 통로가 잘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권세를 덧붙여 갖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선물로 구원이겠죠.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은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